사사기 건드리는 20일, 사건 20일.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이상한데요? 왜요? 책상을 안 치셨어요. 저도 한 번쯤은 뭔가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항상 이거 치면 범인들이 무서워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건을 잘 파헤쳐 보는 걸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칠 테니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해도 좋습니까?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니, 매번 이렇게 재밌는데 계속 재밌다고 하시면 저요, 저 프로파일러님하고 한 65부작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사건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셨나요? 당연하죠. 오늘 사건 카드도 네.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많은 상상을 하게 될 텐데. 아, 그래요? 이거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맞습니까? 형님을 부르지 못하는! 아니, 길동이가 여길 왜? 성경에 보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두 명입니까? 못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는데 이방인 말고도요? 이방인 말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생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 히브리어는 맘제르라고 부르는데 이 사생아들은 우리 프로파일러님께서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요? 네네. 이스라엘에서 한 12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네. 히브리어를 좀 많이 아시겠네요? 조금. 사생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맘제르. 맘제르. 알겠습니다. 맘제르 있었는데요. 네. 이 맘제르들은 누구냐면 적법한 결혼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또 이거? 네,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갓지파의 길르앗과 어머니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길르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던 사람. 왕따 중에 왕따요? 그렇죠.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돕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돕이라고 하는 땅은 므나세 지파 땅과 갓지파 땅의 경계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변방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그곳으로 도망치다시피 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그러면 이 우리 입다한테 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입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왜? 갓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고요. 암몬 사람들이 대거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지파 땅이 암몬 땅과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큰 현대식 무기들을 가지고 암몬이요? 예. 자, 그런데 이때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흔쾌히 나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요. 왜 버려놓고 왜? 버려놓지만 이 사람이 용사거든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찾지만 평화 시에는 언제라도 왕따 시킬 수 있는 사람. 제일 싫어 그런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 진짜 아니잖아요. 안 껴줘 놓고선. 그렇죠. 평화로운 시대 때는 찾지 않다가 급하니까 와서 대신 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앞장서서 싸워달라. 너무한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 같으면 싫어요. 뭐 나 버릴 때는 언제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흔쾌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흔쾌히? 예. 근데 요 흔쾌히 참여하는 요 전쟁의 이야기에서도 더 재미있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긴장 관계요? 예. 뭐냐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는데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너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 꼬시네. 그렇죠.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대답하는 대답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준다라는 얘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다는 이 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면 너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다스리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가치파 사람들이. 다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다가 흔쾌히 이 전쟁에 앞서 나갑니다.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는 네네.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면서 네네. 이 갓집파 사람들에게 따진 거예요. 뭐라고 따졌냐면 야,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 암몬 조상들의 땅을 빼앗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돌려주면 전쟁 안 해도 돼. 하지만 안 하면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하겠어 하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을 갓집파와 그것도 길르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장로들도 그 전쟁의 명분을 알고 있으니 그 명분을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깰 수가 없었어. 왜냐?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입다는 비록 자기가 창녀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야, 중요하네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사람들 앞에 놔두고 출애굽할 때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 그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지났고 어디를 지났고 어디를 정복했고 하면서 그 명단에 암몬이 없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전쟁의 많은 장소들과 명단들이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도 암몬은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고 비켜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치파가 들어와서 그것이 잘 살고 있으니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 아하. 빼앗기 위해서 명분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거를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네. 그렇죠. 가치파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창녀의 아들이 안 거야. 그렇죠. 역사를 아니까 이 역사를 바로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야. 야 이제 진영사님이 프로파일링 네. 하셔도 되겠네. 제가요 사건을 이렇게 많이 맡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이게 누워서 또 시궁죽 먹기 같은데 이 벌써 이 미래가 쫙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암몬과의 전쟁 어떻게 돼?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입단데. 우리 역사를 아는 입단.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네. 나가는데요. 입다가 네.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또 완벽하면 안 돼. 그렇죠. 완벽하면 용사는 또 완벽하면 안 돼. 아, 그렇죠. 어딘가 네. 좀 허술하고 또 곳이. 뭔가 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야 돼요. 아, 뭡니까? 예. 알려 주십시오. 아, 진짜 안 되겠네. 단서 카드를 하나 볼까요? 단서요? 네. 그거는 잘생긴 입 뭐 이런 거 같은데. 입다, 입. 뭐 모르게 라임이 맞는 거 같지? 입다, 입.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 그런 거 입다, 입. 네. 입다가 네네. 말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를 해요? 예.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면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싸워?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네네. 하며 싸우면 되는 거야. 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해요. 아 이분도 그걸 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서원을 뭐라고 하냐면 네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렇죠. 내 문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원을 한 거예요. 뭐 아무리 값비싼 소라 할지라도 네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제일 먼저 내가 되겠다. 보는 그거를 마음은 좋네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말실수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전쟁이 이기긴 이겼죠. 네네.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네네. 사람이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냐? 혹시 가족입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인 저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자녀입니까? 네.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을 합니까 또? 근데 입다는 갈등하지 않아요. 네? 입다는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화는 났을 거야. 응? 화를 났을 거야. 네. 근데 이 딸에게 얘기해. 어떡하냐?
내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한 걸.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네. 기꺼이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청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네요.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뉘앙스가 있는데 네네. 방금 하신 말씀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달리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를 갖다가 또 히브리어예요? 직역을 네. 하면 네. 12년 동안 사셨던 네. 거기다 만으로 12년이라고 알겠습니다. 2023년이니까 만으로 네네네 만으로 12년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집에서 나를 만나러 처음 나온 그것을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거나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요러면 네. 얘기가 달라져요. 그쵸. 우리가 요 입다의 사건으로 야 딸을 번제로 드려?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야? 인신제사인가요? 오, 뭐 그렇게 우리가 네.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고대 주변 사회에서는 실제로 인신제사가 너무 있었어요. 너무 많았죠. 네. 그렇죠. 너무 많았죠. 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보여주셨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러니까요.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갔을 때 또 산이네요. 그렇죠. 네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이려고 할 때 아 됐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려고 한 거지. 그렇죠. 내가 너 아들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는 거 맞죠, 아니다. 맞죠. 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눈이 밝아져서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네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신들과 달리 종교와 달리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쵸. 그런데 입다가 지금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한 자라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엔 성전은 없고 성막이 있었으니까 네네,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보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여인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여인들 자체로 거룩한 여인, 하나님에게 속한 여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일하게 하겠다. 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입다가 정말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딸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 진짜 깜짝 떨렸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저도 만약에 제 딸 그러라 그러면 저 도망갈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 딸한테 그러면 걔가 저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아. 이 딸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네네. 이 여인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고.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곳에 살면서 일하면 결혼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랑 잠깐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줘요. 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런 전통이 생겨요. 어떤 전통이냐면 우와. 입다의 딸 때문에, 입다의 이 사건 때문에 성전과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의 헌신 오. 그것을 기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 축복해주는 딸도 너무 멋있고 입다는 진짜 네. 멋있네요. 네, 딸도 멋있고 입다도 네. 멋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입다 형님이 말실수를 했지만 자기의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사가 된 입다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네, 네. 제가 해결의 카드를 해결했던 겁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윤두현 씨 노래 있잖아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그거 아닙니까? 아 예. 이거 네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예, 오마주한 그림이에요. 아. 이 줄무늬 애벌레가 네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책이거든요. 모든 애벌레들은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며 밟으며 올라가요.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너가 나비가 되면
그렇게 경쟁하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이 경쟁의 탑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내가 죽는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깨어나서 그 안에서 나비가 태어나게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입다처럼 될 수 있는. 입다는요 창녀의 몸에 태어나서 사생아로서 그냥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껍데기 같은 이 벌레 같은 인생을 깨고 네. 나비가 되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도 입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와, 제가 해결책을 들으면서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 돌라 네네네. 벌레 형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애벌레 네. 여기서 연결되는 제가 하나를 또 깨달았습니다. 아, 네. 신분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역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맞습니다. 너무 네. 잘 설명해 주셨고 네네. 정말 지난 시간 거를 잊지 않고 네. 잘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프로파일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아, 네. 복습을 하고 항상 그걸 깨닫고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다시 죄를 짓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도 되나요? 하이라이트 같은 이야기. 하이라이트.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